경기 중에 다른 선수가 제일 고마울 때. 1번 내가 실수했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말해줄 때. 2번 득점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줄 때. 3번 내 실수를 커버해주는 플레이를 해줄 때. 3번이요. 두 번째는 1번.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처리를 해주고 하면은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복이 없으면? 복이 없다. 3일.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커버해주면 고맙고. 나는 득점 냈는데 저는 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좋고. 감독님이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순간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로 빼고 막차를 탔을 때, 베스트 세븐에 우리 선수들이 4명 선정됐을 때, 준우승을 했지만 원장 일치로 감독상을 수상했을 때. 첫 번째 2번일 것 같아요. 팀적으로 다 성적을 내고 같이 성장을 했을 거니까. 아 근데 1번 2번 둘 다 1번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1번이 제일 행복하셨나요? 네. 그래도 뭐 마지막에 본백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또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베스트 세븐에 저희 선수들이 선정이 되면 또 좋을 것 같고. 준우승을 했지만 완장일치로, 아 이건 조금 사실 승이 안 차는데. 우승하고? 네, 우승하고 탔으면 좋겠는데 괜히 창피당할 것 같은데. 세터라면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은 순간은 1번 랠리 중 오픈 공격을 완벽한 스파이크로 성공했을 때, 2번 멋진 토스로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노블럭 만들었을 때, 3번 상대 블로커를 모두 속이고 2단 페인트 공격 성공했을 때. 제일 좋았을 것 같은 거 2번, 3번? 일단 내 폼에 상대편이 속은 거니까 속아서 공격수한테 이제 아무도 없게끔 만들어준 게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2번 아니에요? 2번일 것 같아. 2번? 아니 1번. 2번? 2번 어때? 멋진 1번이요. 기분 좋을 것 같아. 1번? 1번? 이해는요? 랠리가 길어지면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민지는 이순이를 나는 저는 3번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내면 저도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이 많이 다르네. 생각이 많이 다르네.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가? 나는 2번. 그쵸. 2번이 1번, 3번.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저도 제 생각. 조금. 서상현 감독님이라면 가장 어이없을 때는? 1번 김종민 감독과 외모 논쟁이 붙었을 때, 2번 김유리가 돼지 이동 제한 언급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갈 때. 오늘 전국 돼지도 이동 중지 명령도 하셨는데 감독님 움직였다. 3번 이소영에게 뜻하지 않게 질질 끌려갔을 때. 자세한 감독 어이없을 때? 3번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요? 2번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1번? 1번. 내가 봤을 때는 이소영에게 뜻하지 않게 질질 끌려갔을 때. 두 번째는 첫 번째 김종민 감독과 외모 논쟁이 붙었을 때. 두 분 중에 누가 더 약인 것 같아요? 저거 별로요.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재화는 닮았어요. 순위는 뭐였는데? 1번. 저게 언론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드네. 김종민 감독 외모 논쟁 저거는 일단 오버콘에서 뺐으면 좋겠고. 서영이한테 끌려간 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유리하고 어깨 동무하고 나갔을 때. 종민? 아니 그냥 뭐 빼요. 그냥 걔는 굳이 뭐. 내가 센터라면 가장 짜증날 것 같은 것은 나 같은 순간은 1. 상대팀 신인 센터에게 속공에 막혔을 때, 2. 개인 최다 블로킹 기록을 앞두고 옆 선수가 블로킹했을 때, 3. 블로킹 득점이 아니고 유효 블로킹만 엄청 잘했을 때. 1번? 1번. 4번? 3번. 그냥 딱 그럴 것 같아. 2번? 완전 아쉽죠. 이걸 기록 세우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1번. 3번 같은 경우도 있죠? 3번 같은 경우도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팀이 좀 그래도 수비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좋아요. 내가 공격수라면 경기 중 아차 신을 때는 1. 완벽한 찬스볼에 스테리 꼬였을 때, 2. 매치
포인트 없이 세터 사인을 착각했어. 참 공격 때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과격하네. 나는 공격 1번. 2번 3번. 이거 완전 찬스 볼에 공이 왔다 했는데 제가 꼬여서 매치 포인트? 어. 2번. 나도 2번. 1번. 맞아, 1번, 3번. 아. 2번, 1번. 매치 포인트 되니까 맞아. 아무래도 너무 좀 정말 아차가 아니라 저거는 한대 맞아야지. 언니들 때릴까? 아예. 감독님이라면 가장 화날 것 같은 순간은 1. 작전 타임 후 약속된 플레이를 1도 못할 때 2. 원포인트 서버로 교체했는데 서버 범실 3. 조정대가 여기 3. 1. 1번 2. 3번은 너 다쳤으니까 제일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3번. 나도 3번. 1번. 4번 2번. 맞아. 다치면 아무것도 네. 못하니까. 아, 어려운. 그리고 1번은 얘기했는데 바로 흥행을 못하면 맞아. 거기도 혼나서 참았을 시가 참. 서범실은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나마 마지막. 재미없어! 재미없어! 언니 딴 거에 딴 거! 식당 거 멋있어요! 안 해요! 라면 식당 거 왜 씹어! 10억 줄 거야, 씹으면. 10억? 10억? 10억을 준다고? 권민지 이연 하나, 둘, 셋! 보고 있어요! 언니 나도 보고 있어요! 10억이야, 유리야. 10억 안 받아. 안 받아. 둘이 누구 고르면 누가 속상하잖아. 안 골라! 하나, 둘, 셋! 안 먹어. 10억이라고. 아, 누구 얘기해? 누구 얘기해? 안 먹어, 안 먹어! 10억? 10억이면 먹어야 되겠지? 뭘 먹지? 뭘 먹지? 진짜 고민된다. 누가 더 깔끔한가? 민지. 민지? 민지. 어. 잠시만요. 저기 안 씹으면, 안 씹으면 안 돼요. 씹으면 10억을 줘요. 10억이요? 그럼 씹어야지. 제가 양치 사줘요. 아, 그래? 저 하루에 3번 해요. 야, 당연히도 안 진짜 뭐가 이렇게 안 좋아? 아니, 네 세 번 안 하는구나. 세 번이 많이 하는 거야? 한다. 야, 저는 밥 먹고 바로 해요. 올라가자마자. 그럼 당연히 바로 해야지. 아, 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나. 자식이? 왜 말을 못해? 한다고. 감독님 누구 하셨어요? 나? 민지 눈으로, 했어요. 눈으로 했어요. 나 민지 했어요. 눈으로 했어요. 나중에. 그럼? 현이. 그러면은 블랙핑크 제니와 1위 데이트.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정말 쉽다. 아 뭐야 이게. 아 뭐가 다르지. 나 블랙핑크랑 킥스지 사이기. 킥스를 버렸어. 아 킥스 버렸. 킥스는 저 말고 혜진이랑 키워줄 거예요. 보니까 거기나 한통 그냥 한 통씩 차노스. 네 감독님. 내가 있다는데. 잠깐만. 저렇게 했어. 나랑 비슷해. 나 질문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얘기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못 골라요. 이거 어떻게 다 줬잖아. 왜 그냥 나 할래. 그래도 난 타노스 할게요. 타노스. 난 타노스. 저 잡았어요. 전 타노스가 더 나은 거 같은데. 왜 뭐가 나아요? 인간이잖아 그냥. 아 하나도 징그러워. 문지윤? 지윤! 투지윤! 문지윤, 정지윤 하나, 둘, 셋! 둘 다! 아 왜 그래요? 각각의 장점. 그냥 둘 다 착하고 저랑 잘 놀아줘요. 아 이런 걸 누구예요? 정지윤에게 한마디. 일단 문지윤은 내 말 좀 잘 듣고 정지윤도 내 말 좀 잘 듣자. 지윤이지요. 저희가 혜민 선수한테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내가 뭐랬어요 방금? 내 말 좀 잘 듣고. 박혜민 대 정규. 녹음했어. 낚을 수 있다면 15m 대형 방어 FA 대형. 하나, 둘, FA 셋. FA 대형. 내년에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나도. 선수를 한번 데리고 와서 그래도 나도 다른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을 좀 이렇게 우리 선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야? 진짜 할 거 없으면 이거 하흐 이거 뭐예요? 지용이랑 아 어렵다.
아, 한국인이니까 지기 문 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 못 열겠네. 그 사람이 이어받아 씹어야 된다. 문지윤, 혜빈이. 지윤 언니도 저를 안 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 지윤 언니 나 골랐는데. 아, 혜빈 언니도 나 고르고. 아, 그럼 민지 골라줄까 그랬네. 아, 민지로 해봐. 하나, 둘, 셋. 전 혜빈 언니. 아, 고민하는 거 봐. 아, 그니까 말하면 안 돼. 야, 뭐 둘째. 옆에 있으면 저 거예요. 민지가 올라서 민지가 씹었던 걸로 할게요. 야, 됐어, 니는. 고민을 안 해. 아니야, 지윤이에요. 딱 봐도. 와, 이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고? 건민지 대 이현. 아, 나 이거 싫은데. 아니, 이름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다. 더럽잖아. 아, 난 10억을 포기하겠다. 아, 나 포기할 것 같은데. 나 열심히 해서 그냥 돈 벌을게. 내가 왜. 아니야, 둘 다 가. 형님, 10등검. 너 반대로 질문해 볼게. 내가 10등검 주면 너 씹을래? 네. 넌 씹을래? 네. 10등검 안 씹어 보셨어요? 네. 땅에 있는 거 주워먹으면 봤어. 애기 거, 와이프 거. 아, 그렇게? 아, 우리 애들 거는 못 봤네. 아, 진짜. 너무 어려운데?